뜨끈한 바닷물로 즐기는 해수찜. 부안 앞바다에서 끌어올린 심층수는 예부터 서남의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진 1등 공신이란다. 해수를 이용해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미네랄이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준다니. 어머, 피부 좋아졌다, 전혜이다. 좋다. 해수찜은 수건에 해수를 푹 적셔 뜨겁게 찜질을 하는 것이 정석. 태국 마사지보다 더 좋네. 해수찜하고 모욕하고 같이 해서 15,000원이면 싼 거죠. 엄청 재밌고 알뜰하게 주말도 지내고 힐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뜨끈한 해수찜질로 묵은 피로를 말끔히 날려버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기 해수찜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거기를 가고 있어요. 따라오세요. 사람들로 가득한 방. 말 없이 앉아 뭔가를 기다리는 모습인데 한쪽에서는 뭔가를 태우기 바쁘고. 아니,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궁금해. 아, 이게 약속인데 자혼할 때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좌우는 동의보감에도 그 효능이 기록돼 있는데. 약속 넣어드릴게요. 약속 연기를 쏘여 온몸의 기를 통하게 하는 좌훈. 이곳에선 약속을 직접 재배하기에 최상급의 약속 좌훈이 가능하다. 또한 해수찜과 함께 이용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즐길 수가 있단다. 아이고, 좋네. 따뜻해지니까 온몸에 막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요. 남자들도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 엉덩이 따뜻하더니 좋습니다. 좌훈하고 남은 속으로 쑥뜸까지. 뜨끈한 기운이 온몸에 퍼지니 몸이 녹는다 녹아.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밖에서 올 때까지도 감기로 그냥 찌끗찌끗하니 아프고 죽었었는데 이거를 하니까 감기가 쭉 다 나가는 것 같고 좋네요. 아직 끝이 아니다. 노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간 이곳. 찜질방 안에 텐트가 있다. 풀었으니까 이제 차려가요. 푹 차려가요. 네. 얼른들 들어가. 어서 들어가. 다 좀 하나씩. 네. 좋다. 잠자리 걱정은 끝.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운영하는 텐트 수면실 되시겠다. 참 좋네요. 딴 데 가면 백화점장 여기는 텐트 쳐서 다 지금 각자 잔게 얼마나 좋은가 모르겠네요. 너무 좋다.